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옵션 만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85% 하락하면서 2721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수가 529개, 상승하는 종목수는 344개 정도 되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한때 강보합권 상승 이 부분은 터치했으나 HLB 좀 그룹주 말씀드리는데요. 이쪽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약간 하방 지지력을 좀 잃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는지 이 부분을 좀 주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특히 수급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을 보면은 운수 창고, 기계, 전기, 가스 업종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업종을 보면은 전기전자 섹터,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장비 이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좀 봐드리면은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이 코스닥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동반 팔자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뭐가 잡히는지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길입니다. 장 막판까지 경계 심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만기일은요, 특징적인 게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서로 간의 수급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까지 지금 현재 1시 9분인데도요, 3시까지 여러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날이 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는 자, 그냥 오버나잇, 그냥 일단 여러분 들고 계시는 물량을 오버나잇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특히나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이제 캔들 위치상으로 눌림목을 받고 있고 타이밍상으로는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는 어찌 보면 이 거래소가 강했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후 내일부터 이번 달 5월 달에는 코스닥의 여러분들 매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데일리 전강판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데일리 스핀에서 그 잡히는 상위 섹터를 쭉 보니까요. 실적 테마에서는 1등 피부 미용 의료이고요. 2등은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는 1등 웹툰이고 2등은 해운 물류입니다. 단기 테마 쪽에서는 1등이 초전도체이고 2등이 AI 의료인데 사실 그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스핀에서 AI 의료 섹터를 많이 선별하기는 했거든요.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후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자주 소개해드렸던 이 섹터와 테마가 역시나 이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트리거가 만들어진다면 역시나 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데일리 스핀의 전강판을 보면서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 수익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섹터가 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테마로 보시게 되면요. 피부 미용 의료, 화장품,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철강 에너지가 잡히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 의료 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5월 달은 어떤 계절이죠? 외출의 계절입니다. 외출의 계절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적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은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부각되면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화장품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야,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화장품 1등은 아니었지만 매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 그리고 웹툰입니다. 오늘 웹툰 같은 경우에는요. DNC 미디어가 나 혼자 레벨업에서 전 세계 IP 수익 1위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수요 측면에서 오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웹툰에서는 나 홀로 지금 DNC 미디어로 통해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1위인데 사실상 이 다른 웹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뿐만 아니라 역배열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보니까 DNC 미디어만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합니다. 자, 해운 물류입니다. 어제도 해운 물류 잡혔죠. 해운 물류는요, 어째 보면 여러분들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에 있어가지고 한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두 달 전, 석 달 전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가 불 때마다 해운 물류가 잡혔지만은 지금 중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온 현 상황에서 올라온 이유는 뭐냐? BDI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어느 정도 고가에서 지금 머무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이제 앞으로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둘씩 나옴으로써 해운 물류가 지금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MM뿐만 아니라 HMM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추세를 체크해 볼 만한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도 피부 미용 기기하고 어느 정도 상방 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크래프톤의 호실적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 주들 한해서도 앞으로의 올해 신작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저 오늘 아침에 또 보고서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 녹록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부터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2등, 3등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자주 소개시켜 드렸던 사실상 의료 AI 소식입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저녁에 장 끝나고 나왔었죠. 소식에. 자, 삼성 메디슨의 유럽의 의료 AI 관련 업체의 인수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의료 AI 다시 말해서 이 장비, 의료 장비 쪽에 AI 관련 주들이 성장성이 지금 아직까지 부각받을 수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재부각받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뛰어오르는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는 이런 이 분위기가 빨리 감지가 되다 보니까요. 사실상 먼저 선침의 물량이 들어서 V자 급등을 좀 만들어 놓는 모습으로 사실상 오늘 다시 한번 더 부각받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이제 편입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가지고 일단 오후장 넘어가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피인 관심주 수익률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4월 12일 관심주였는데 지금 72%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YC와 선익 시스템도 5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이 어제 장중 급등했는데 50% 이상 급등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5호장 관심주도 잘 선별 부탁드립니다. 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오후장 전략은요,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정배열 초입에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매일매일 살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수급포착과 차트포착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한마디 해드리면요. 모든 주가는요. 이평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주가는 주식은 이평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배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현재 우상향이 날 수 있고 나고 있고 있는 종목들을 2,500개, 매매할 수 있는 2,000개의 종목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포착과 그리고 차트포착이 있습니다. 수급포착에서는요. 클래시스 그리고 카페24.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호실적으로 내므로써 오늘 62선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도 AI 의료 쪽인데요.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저평가뿐만 아니라 가격 메리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 쌍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LNK바이오뿐만 아니라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화장품 오늘 일찍 시작과 동시에 오늘 기관가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데 특히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상향의 패턴은 거의 2년간의 자, 2년 1년, 2년간의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이 매 분기 30% 이상 나오다 보니까 계속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이 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루다뿐만 아니라 AP위성, 웹젠 자, 그리고 삼화전기 VT가 잡혔는데 대부분이 잡히는 종목들은 현재 호실적이 예상되고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올 요번 달 5월 달에 자, 이 우주청 개청에 대한 호재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트 첫 포착에서 보시게 되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오히려 더 거래량으로 현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로 좀 올라가는 게 차트 포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리콘트도 조금 전에 이 12시쯤이었나요? 이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또 오늘 화장품 날이다 보니까 그 후광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뷰티 스킨 그리고 카페이시사 CG뿐만 아니라 삼진 NLT, 엔캠, 본드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에서 지금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니까요. 오늘 본드 종가 배팅도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딥노이드 그 비슷한 종목들이 잡히곤 있으나 대부분의 맥락은 비슷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오히려 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의 상승률이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확실하게 5월 달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오후장 뿐만 아니라 내일장 연속적인 이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에 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심주에 대해서 저희 섹터별로 이데일리 스피인에서 잡히는 섹터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관심주 저희 세 개 또 늘 그렇듯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나 정 원장이 선택한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자, 클래시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제의 간통형 캔들 오늘 추가 급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의료 미용 기기의 주도주라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는요. 어떤 형태로 나오냐? 사실 역사적 신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30% 이상 급성장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주도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테마가 시장의 이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이제 압도해야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는요. 슈링크 다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슈링크 모르면 사실상 간첩이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이죠. 2023 1분기 매출액은 자 560억의 영업이익 265억입니다. 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33% 증가한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형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50% 이상의 이 매출 이익을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성장성은 사실상 이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의 그 연간 영업이익을 처음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저희 이데일리 스피네 차트의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 없고 쉽게 여러분들이 연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2021년 511억 그리고 2022년 668억 2023년
896억, 그리고 올해는 1147억입니다. 매년 30%씩 성장하는 회사는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영업이익은 50%입니다. 팔면 다 남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퍼펙트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오늘 장대 양봉을 냈다는 것은 지금 그 양봉의 힘이 내일 오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양선에서 꼭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이 그 내일부터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된다면 사실상 연속적인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섹터가 의료기기 쪽인데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히려 더 기술적 패턴으로는 오히려 더 오늘 자리가 정말 좋은데, 말 그대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급등을 통해 가지고 손바뀜이 났고요. 눌림목 자리에서 22선 이탈한 자리에서 지지캔들, 양 쌍 지지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자,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자, 21선 간통형 캔들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추가 전고점 12,000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요. 글로벌 사모 투자 펀드에서 칼라일 그룹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제이스 메디칼의 인수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3월 달에 4월 달에 급등이 났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자리가 만들어진 현상에서 눌림목 자리는 앞으로의 이 그 피부 미용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제이스 메디칼의 영업 이익까지도 개선이 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그런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올해는 1,748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502억입니다. 자, 영업이익의 연간 영업이익의 성장은 38%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두 번째 종목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들고 왔습니다. 자,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전기 전선 변압기에 최고의 종목, 올해 최고의 종목, 황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텐버그 종목인데요. 근데 이 자리에서 왜 오늘 최고 고점에서 오늘 왜 이야기 드리냐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전력 인프라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형 산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형 산불이 꺼지려면요, 사실상 HD 현대 일렉트릭이 세른봉이 나야지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에 관련돼 있는 전기 전선 전압 모두 다 이 꺼질 수 있는데, 사실상 오늘의 이 양봉은 전고점에 이 자리를 먹은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올해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력 인프라의 구축이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있어가 주도주,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부주도주가 있고 주도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주도주,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들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음봉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과 클래시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그 룸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로 만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데일리 온에서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에요. 아침에 어떻게 포지션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가지고요. 이 이데일리 스피인의 프로그램, 이데일리 스피인 전강판을 보고 시장 현황 파악을 하고 오늘은 어떤 포지션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